시작합시다. 여신님 왜 두 번이나 빠지셨어요? 집에서 캠핑 갔다 왔어. 두 번? 아니 한 번은 아이하고 놀이공원 갔다 왔어. 요즘 놀이공원들 많이 가더라. 그래? 가을이라서? 그렇지. 그리고 코로나 이제 그게 그러니까 소풍도 많이 간다 그러더라. 그럼 어느 누나 선생님이 되게 기운 없어 보이셔가지고 걱정인데. 진짜요? 아프신가? 마음이 아파 항상. 기운 없어 보이셔야지. 기운이 없다고요? 여신님 2주 동안 안 와서 그래. 아니 아이랑 그렇게 좀 다니면 아이가 좋아해요? 처음 최근에는 처음 갔는데 걔도 갔다 와서 조금 좋은 것 같았어요. 갔다 와서 그 놀이기구 제가 무서운 건 못하는데 그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일단 타긴 탔거든요. 어디 갔다 왔는데요? 에버랜드. 에버랜드? 왔는데. 근데 뭐 저도 탈만하네. 지금 타보니까 그냥 겁이 나서. 그리고 아이도 이제 내가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겁나는 거 억지로 참고 하는 거 알았는지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갔다 와서. 그러니까 놀이공원에 처음 왔다는 거죠? 그렇죠. 둘이서. 둘이서? 네. 그냥 남편 소위 같이 가서 제가 길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남편한테 계속 의지하고 다니는데 둘이 가보긴 처음이고 했거든요. 그날은 아이하고 이제 길치여가지고 이제 출구 나오는 곳 이제 들어갔던 출구로 나오고 하는 거 이제 아이가 다 알아보고 했거든요. 근데 아이도 이제 조금 좀 버벅거리더라고. 이때까지 아빠가 다 했는데 그날 이제 저는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서 데이트를 하셨네. 그렇게 데이트인가? 아이하고? 캠핑은 남편이랑? 셋이? 예. 아이 그 둘만. 아이는 안 가고 캠핑. 남편이랑 둘이? 네. 낚시를 좀 좋아하거든요. 남편이? 네. 근데 이제 가을 시즌에 여름엔 안 다니고 있다가 그때 쭈꾸미들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잡힌. 그래서 쭈꾸미? 바다 낚시 하셨다고요? 네. 쭈꾸미 철이지. 근데 많이는 못 잡아도 그냥 재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에버랜드는 자녀하고 부부만 가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편은 일을 하고. 아 그래서? 저 실은 최근에는 이 집단이 좀 나오기 싫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겼거든요. 근데 여느 때 같으면 제가 이런 말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의다스님이랑 이 집단원들이 저한테 많이 관심 써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응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얘기만 했어야 되고 했는데 용기를 내서 한번 내 진짜 마음을 한번 얘기해보고 어떤 반응들이 나올까 조금 공부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이게 좀 제가 기존보다 좀 자유로워졌다? 이런 거라 용기 있다? 전에는 그냥 비유만 맞춰서 좋은 얘기만 집단 나오기 싫다고 지금 한마디 하고 지금 이 한마디 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걸 이렇게 길게 얘기한다고? 아까 전 그 얘기 잠깐 하셨어요. 나오기 싫다고? 아니. 여기 나오니까 어떤 부분이 나오게 되냐고 해서 아니 나 나오기 싫다는 얘기부터 좀 길게 해봐요. 그리고 나서 나 용기 내서 했다 이래야지. 나오기 싫어. 너 어떤 마음인데요? 저도 왜 나가기 싫지 이제 조금 이렇게 제가 여기서 배울 거 다 배웠다 이기적인 생각이긴 하는데 저도 그런 마음에서 그게 왜 이기적이에요? 저는 이기적이라고 왜?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진단을? 배울 거 배웠으면 졸업해도 되지. 마음은 그렇고 머리로는
네 아는 거 하고 네가 일단은 네 몸에 배게끔 숙련을 못 해봤잖아. 지금 이게 지금 갈등하고 지금 그래서 일단 머리가 가리키는 대로 난 할 거다. 근데 일단 예전 같으면 막 마음이 들떠서 그 자꾸 뿔리님한테 보고 얘기해요. 뿔리님이 뭐 집단 종결하지 말래? 그랬어요. 아니 나 배울 거 다 배워서 아 종결하고 싶다. 그게 왜 이기적이냐고. 저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싶다네. 그렇게 질문해보시니까 그거는 생각 못해요. 배울 거 다 배워도 계속 해야 돼? 굳이?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근데 이제 관계를 이제 저번에 목표를 하라고 이제 얘기해 주셨잖아요, 선생님이. 저도 대답은 했는데 관계? 관계는 어떻게 하지? 어떤 게 관계지? 그게 참 그때 욕심만 생겼거든요. 저도 관계를 잘하는 게 아예 전혀 못해요. 그냥 저 혼자 있는 게 편안하고 그냥 그래 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머리로는 이제 알아서 어떻게 하는 건지. 자꾸 내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네. 아니 배울 거 어떠세요? 뭘요? 어? 이제 대답만 한다고 하시니까 질문하고. 아니 계속 좀 변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눈치를 보고 지금도. 어떤 변명이요? 저는 종결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든지. 근데 마치 어? 집단을 계속 해야 될 이유를 계속 찾아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늘 생각하던 거였어요. 그거는 지금 질문해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왜 내가 얻을 걸 얻었다고 생각해서 종결하는 게 왜 이기적이냐고 그게. 그럼 언제 종결을 해야 되냐고 질문을 했잖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마인드가 그게 이기적이라고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기서 몸이 된 거는 하나는 단지 뭐 전체를 위해서 계속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근데 내가 초반에 그냥 이제 또 많이 이제 나한테 관심 줬던 그룹인데 거기서 이제 빠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기적이라고. 저는 그런 그룹에서 상대가 이제 그랬다면 어쩔 때 이기적이다. 저 자체도 그렇게 평가할 것 같은 느낌이어서. 뿔리님 다음 주부터 아 여러분의 관심 많이 주셨지만 저는 동범이랑 이제 그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기적이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또 그만 조금 느낌이 그만 사랑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지금 저울 주신 사람들한테서 내가 그냥 말없이 가버리면 그러면 좀 서운할 수 있지 않을까. 말없이 가버리면? 말하고 가면? 말하고 가도 좀 서운할 것 같아. 누가? 여기 사람들이? 정을 준 거니까. 정을 줬는데?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일단은? 언제까지 해야 돼? 아니 서운한 거랑 이기적인 건 좀 다르잖아. 나 그 서운하게 했으니까 그거를 그 내가 나갔으니까 사람들이 서운한 건데 나 나를 위해서 나간 거니까. 맞아요. 저희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는 이제 마음 아픈데 나조차만 나와버린 게 그래서 이기적이라고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그 약간 연인 관계에서 그냥 나만 헤어지고 이 사람은 계속 좋아하고 그런 거잖아요. 연인 관계는 그럴 수 있지. 무슨 말 하고 있었어요? 요즘 집단이 나오기 싫으실 때. 아 진짜? 그래서 작가이신 거예요? 아니 이 사정은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되게 괴롭다. 내 본인이 종결하는 게 좀 이기적으로 느껴지는데. 이기적인 건 모르고 그냥 아쉽긴 하죠. 좀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쉬우니까 자기가 이기적인 것 같아. 사람들 아쉽게 하고 가는 게. 사람들 아쉽게 하는 것 같아서. 난 안 아쉬워. 안 아쉬워요.
언제까지 해야 돼 우리 이거? 아니 다니는 학원도 어. 그 어디 다른 데 가야 된다 하면은 그니까 내가 여기에 계속 쌤이랑 정도 붙였고 그 그런데 이제 공부라는 이유로 이제 어차피 학원 공부하러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끊게 되면은 꽤 서운할 순 있지. 왜냐면 그쵸 그쵸. 근데 이기적이진 않잖아. 그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 그렇게? 그럼 언제까지 그 학원을 다녀줘야 돼? 그거는 한 20살 됐어서 다녀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응. 열심히 종결을 해요. 종결해도 돼. 종결하면 집단 없어질까봐. 그럼 좀 아니 그러니까 종결은 안 할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진짜 마음이 이제 얘기는 해봤고 이제 머리로는 이제 머리를 아는 거 하고 내가 일단은 여기에 직접 끼어들어 보지는 못했고 해서 그냥 내 진짜 마음을 얘기해보고 어떻게 반응들이 나오시지? 지금 이런 반응이 나왔잖아. 어때요? 의외로 전 영혼을 먹을 줄 알았어요. 욕을 먹을 줄 알았어. 나는 이렇게 공격들이 들어오거든요. 왜? 정말. 우리 갈등하는 거 싫어해. 몰랐구나. 왜 욕하는 것도 힘들어. 아,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저는 진짜 공격받을 줄 알았어. 아니, 토요일 아침부터 욕하는 게 쉬울 줄 알아요? 그것도 애정을 담아야 하는 거야. 종결할 마음은 없으신 거예요? 종결할 마음은 없으신 거예요? 네. 네, 그만 하고 싶은 거랑 또 그 다른 거예요. 종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랑. 이제 다시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다시. 그러니까 그만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종결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다른 뜻이었거든요. 마음으로는 나오기 싫다. 아, 그냥 나오기 싫다. 나오기 싫다. 근데 머리로는 그래도 이제 많이 이제 그렇게 하지. 그런.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 가야 되는 거. 그렇지. 여기 학교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안 나와도 돼요. 그건 의무적인 거잖아요. 지금 의무적처럼 들렸어요. 가기는 싫은데 가야 된다. 약간 이거는 헬스장 같은 거. 아니 그러니까 여신님 마음에 그 의무적인 게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면 안 되니까 가야지. 내가 좀 부족하고 잘 살아야 되니까. 예, 그게 맞는 거예요. 부족하고. 그러니까 의무적인 거잖아요. 그게 부족해. 왜 뭘 부족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본인이 뭐가 부족해? 다 부족하지.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집 떠나야 되는데 아무도 집단 안 오고 다들 지금 처 잘 거 아니야. 처 잔데. 그게 처 잡고 싶다. 뭐라고요? 좋게 들린다. 저를 좋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어?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좀 좋아요. 그 얘기. 내가 좋게 봐준다고? 뭘? 그러니까 이제 뭐 아니 좋게 지금 그게 되게 의외로 아니 좋게는 당연히 보는데 여신님은 아니 그건 기본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좋게 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전 좋게 교과를 좀 들렸어요. 아, 근데 오시려면 2시간 걸린다고 저번에 그랬잖아요. 제가 갈 때도 2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토요일에 오전을 완전히 다 쏟는 거라 어느 날 좀 조금 피곤하고 그러면 아, 안 가고 싶다는 생각도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이게 오시는 거가 굉장히 큰 열이다라는 점 생각이. 근데 약간 오기 전에는 진짜 싫은데 오고 나서는 되게 좋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 처음에는 너무 있잖아 기대되고 한 주 빨리 토요일 날라서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어. 그게 이상했던 거야. 이상한 거야. 아, 초반에 막 되게 열이를 가지고 막 으쌰으쌰 막 공동체 막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좀 빨리 퍼지더라고. 아. 너무 기대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열심히 이 집단에 대해서. 아니요 기대를 그 초반에 좀 그런 게 많이 보였어요. 좀 너무 막 오니까 아, 맨 오늘 또 하나 배워갑니다 하면서 막 그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초반에.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 딱 요 정도가 딱 저는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초반에 막 되게 막 의욕이 굉장히 막 앞서가 계시고 너무 올 때마다 은혜를 받아 가시니까 이렇게 이 정도가 좀 좋아 보여요. 그때는 그래도 좀 이상하게 되게 얼마나 가실까 할까 그런 생각을 했죠. 저기 또 실망하실 때도 올 텐데 약간 너무 막 집단에 대해서
그 실망이라는 왜 실망인 거 그냥 뭐 회의가 올 때도 있고 지금처럼 약간 가기 싫을 때도 있고 항상 돌 수는 말은 없잖아요. 집단에 오는 게 저도 뭐 힘들 때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는데 근데 오기 싫은 이유가 조금 저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오기 싫은 이유가 뭘까요? 저도 긴장되고 그래요. 막 올 때 아, 또 무슨 뭐 용돈 올까요? 그런 거 이해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싫고 그냥 가기 귀찮은 것도 있고 그냥 운동하러 가기 귀찮은 것처럼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렇게 배운 거 다 배웠다고 생각해서 오기 싫거든요. 아 진짜요? 응, 이제 영국이 싫고 뭐 이런 것보다 이 과정보다도 뭐 이런 관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뭐 이런 그런 거 배운 거 다 배워서 그렇다 조금 다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배울 거 다 배웠다라는 게 약간 저는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관계를 하는 거잖아요. 뭘 배워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냥 계속 관계를 하다 보면 또 나도 뭔가 모르는 걸 이렇게 다 캐치하기도 하고 그냥 여기서 쌓이는 관계 안에서 뭔가 얻어가는 게 있기도 하고 얻어가는 게 또 없으면 어때요? 그냥 같이 좀 있으면 얻어가는 거 자, 저 말에 반응해 봐, 블리님. 지금 세명님 만나요. 왜요? 아니 본인도 되게 생각할 수 있게 맞는 것 같다고요? 네. 벌써? 지금 세명님 되게 중요한 얘기 했는데 아니 본인은 여신님 같은 마음 아니에요? 동금이를 위해서 근데 세명님은 다른 얘기 좀 했는데 집중하고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 물어봐요 무슨 얘기냐고 그게 다시 물어봐 아니 부인님은 하마 할수록 더 쑥스러워해 아니 빨리 물어봐 지금 물어봐 아니 그걸 제가 듣고 이해를 했는데 갑자기 그거 지금 그러니까 아니 지금 둘의 의견 차이가 뭐예요? 네? 꼭 뭔가를 얻어가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관계에서 그냥 관계를 알아가는 거고 그거 배우는 거잖아 관계를 알아가는 거랬잖아 아니 본인은 이제 어쨌든 동물을 위해서 왔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 동금이를 위해서 왔는데 근데 아무튼 지난주에도 집단에서 얘기하고 본인이 계속 학습 모드로 있었거든 근데 여기선 좀 다른 이야기를 했으니까 안 궁금하냐고 그냥 납득이 돼버렸어요 솔직히 그럼 본인도 동의한다는 거예요? 어? 동의한다고요? 벌써? 아니 머리로 동의하는 거 말고 아 잠깐 모르겠어요 저를 뺏겨가지고서 저를 얘기 같이 하시구나 약간 집중을 왜 이렇게 볼게요. 긴장을 해 아니 여신님은 어때요 지금 세명님한 얘기? 좋았어요 뭐가? 얻어가는 게 없어도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얻어가는 게 없어도 여기서 관계 맺자로 나온다고 해요 여신님이? 에? 아니 그래서 그걸 그러면 아 그걸 목표로 하는 나오게 된 해. 번개가 그런 아니 왜 굳이 여기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어야 돼? 배우려고 해요. 그 관계하는 것도 배우려고요. 아 근데 말을 똑바로 못했구만 새벽님이 자꾸 배운다잖아. 그러니까 뭐 인생은 계속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건데.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여기가 저는 이 집단을 몇 년 하면서 어떤 뭐 목표가 있어서 뭐 100회를 채워야지 뭐 몇 년 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언제가 그만둘지 모르겠지만 그냥 계속 나와서 사람들이랑 좀 관계하고 좀 그러는 자리 뭔가 조금 미약사적으로 뭐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뭐 뭔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집단에서 뭘 성실을 뭐 이뤄야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어렵네요 저도 저 말 뭐가 어려워 자꾸 그냥 관계하기 위해서 나온다 그쵸 사실 뭐 저도 이렇게 오래 뭔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깊은 관계를 이렇게 뭔가 맺어본 적이 없어요 저 집단이 처음이고 사실 그래서 뭐 넓게 보면 뭐 배울인가 나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오는 거예요 저도 크게 뭐 고민 안 하고 그냥 사실 뭐 여기 종교를 한다고 해도 뭐 내 인생이 뭐 나락으로 가겠 이제 안 갈 거야 나라고 그런 생각도 없고 자리를 잘 잡았어 이제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사람들 지금은 그냥 좋아요 부가신 그런 거 좋고 슬림 먹는 거 좋고 그리고 사실 여신님한테 정이 좀 들었기 때문에 좀 얼굴 보고 노는 거지
그러면 그냥 관계학에서 나온다 이 얘기인가요? 지금 조금 이제. 저 저기 사람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봐. 저는 그냥 관계하기 위해서 나오는. 나 너무 좀 부담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뭔가 여기서 목표를 가지고 나 오늘은 뭐 하나 배워야지 약간 그렇게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비장하게 항상 시대를 오시는 것 같아서. 이제 해봐요, 플리님 얘기해봐. 아, 솔직히 좀 저 말이 이해가 되는지. 아, 저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뭘 맞아? 맞는 게 어딨어요? 아니, 동감이 되는데? 뭐, 어? 동감을 하면 안 돼요? 아니, 물론 제가 플리, 아니, 막, 동금이 때문에 왔는데, 동금이는 여기 있으면서 뭔가 배워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지금 학교 분위기가 좋아져서 그런 건지, 지금 좀.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학교 분위기가 좋아졌어? 아니 그리고 이제 뭐 체육대회를 할 것 때문에 뭐 활동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래. 요즘에 그리고 제가 또 요즘에 좀 풀어주고 있거든요. 독재를 좀 잡아가지고 핸드폰을 많이 해서 좋아진 거야. 오지 마라. 왜? 아, 원래 통제를 좀 했었어요. 저 굉장히 통제적인 사람이었어요. 네. 아무튼 아니 근데 좋아졌는데 그럼 핸드폰 30분이잖아. 근데 그렇지 6시간 하시잖아요. 네? 아니 물론 이게 저게 맞다고 생각해요. 플리님 이렇게 분위기를 봐. 그럼 틀렸다고 지금 계속 그렇게. 나는 저 의견에 사람들이 다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긴 인위적인 모임이잖아. 인위적인 모임은 보통 목적을 갖고 와요. 그러다 열심히 난 배울 거 다 배워서 종결할 마음 그래요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종결해도 되죠 라고 저는 정말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님한테 야 너는 관계를 좋아 전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얘가 이제 오다 보니까 그냥 지금 아침에 그냥 오는 거지. 일어나서 꾸역꾸역 와서 인사도 하고. 근데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나는 그냥 오거든. 배우러 오는 게 아니라 목표 없이 온다는 건 조금 저는 이해는 좀 안 돼요. 그렇지. 목표 없이 온다는 거는 거기 왜 뭐 하러 가지? 그렇지. 근데 매번마다 오늘 이렇구나 이거 이거 배웠다 오늘은 배운 게 없네 괜히 왔나 그런 생각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니까 나나님이랑 세령님은. 아니 그렇게 오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은 오셔도 그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개인 선택으로 오는 거니까 여기로 오는 건 개인이 원해서 오는 거니까. 근데 저 그렇게 오셔도 상관이 없는 거고 저는 처음에 어쨌든 목표가 목적이 있어서 왔는데 어느 날은 뭔가를 얻어가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상처도 받는 것 같고 그렇게 이런 게 있지만 그렇다고 매번 올 때마다 목표 뭔가를 배워가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올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저도 공감을 했다는 거죠, 세 분님한테. 그러니까 공감을 한 거고, 앞으로 그렇게 참여를 하실 거예요. 그런 저는 동금이를 위해서 왔었기 때문에, 동금이가 뭐, 종료를 하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은 계속 그런 거죠. 저는 동금이님이 종료를 해도, 저는 힐리님은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냐 물어봐요. 왜요? 그냥, 뭐랄까. 치료라기보다는 그렇긴 하더라고요. 네. 집단이 더 많이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동근이님은 좀 아직 어리고 그래도 좀 생각이 좀 유연하고 좀 그런 게 있는데 네. 나이가 있을수록 저는 받기가 더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저와 나이 많은 분들이 뭔가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인은 또 바뀌어야 된다고 목표를 상에 정해주잖아. 누가? 플리님이? 본인이 지금 너 바뀌어야 되니까 와라고. 아 그러네. 나도 앞뒤가 안 맞는 거네. 그러니까 차라리 난 플리님이랑 더 친해지고 싶어 이러면 몰라도 아직 뭐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그럼 동근이님은 에버랜드 간 거죠? 네. 누구랑 갔어요? 다른 분 친구. 2주일 내내 너무 궁금했어요. 동훈 친구 없다는데 누구랑 갔지? 이러고 계속 친구 있어? 친구 있어요? 다른 반? 다른 반 친구 남자? 안타깝다. 너무 아빠 같아서 너무 아빠 같아? 우리 딸 친구 있어? 아니
그거 말고 아빠? 남자들은 그게 아, 그래. 아빠들이 하는 소리잖아. 부정적이지 않았는데. 아무튼 여신님 진짜 오기 싫은 마음 전 이해돼요. 나도 오기 싫어. 아, 이제 토요일 아침 이걸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거를. 진짜 이 생각 진짜 해요. 아, 근데 누가 또 신청을 해서 공개해줬다네. 아무튼 이제 동금이님은 아니면 오늘 내가 공짜로 가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동금이 안 온다 그래서 빠진 거예요. 아, 진짜? 어? 동금이님이 안 온다고? 공짜로 가겠다니. 요즘 되게 초성일이 좋은 거야, 소프림이. 세트네. 아침에 힘들지. 슈프림이랑 코야는 평행세계에 있는 거. 슈프림이 안 오니까 코야가 왔어. 아, 우리 코야 온다는데? 아, 그래? 아, 개구라, 믿지 마, 믿지 마. 일어났다고 묻지 않았어. 아, 그럼 오겠다. 아, 싸리기 때려야 되는데. 야, 아저씨님은 좀 어때요? 얘기하고. 고통했어요. 저는 공격받을, 분명히 공격받을 거다. 그 어떻게 전개가 되지? 그놈의 인민재판 그거 좀 벗어나자 좀 제발. 네, 여신님 이상하긴 하다. 여신님 언어로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여신님한테. 근데 뭐 말하고 나면 뭐 나만이 그렇게 얘기했어 뭐 좋았다 맨날 이래놓고서는 또 공격받을 것 같다고? 그런 생각 없지? 좋아한다고 공격 안 해요? 그럼 내가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좋았다 그러잖아요. 네네. 내가 욕해서 좋았다. 나나님이 뭘 저한테 뭐라고 해줘서 그래도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혼자 생각하면서 아, 또 공격받으면 어떡하지? 왜 이런 생각을 하냐고. 좋았다 그러잖아 나한테. 어떡하지가 아니었다고요. 어떡하지가 아니고 내가 이 얘기를 하면 공격들이 들어올 거다. 어떻게 전개되지? 지금 그냥 이제 그게 궁금했다. 그게 어떡하지가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 그건 아니고, 아, 내가 이런, 정말 다 그냥 관심을 쏟아줬는데 내가 이렇게 하기 싫다는 말을 하면 공격들이 들어올 거다. 이런 생각이. 근데 그게 막 무섭거나 그런 건 아니라 공격이 들어와도 그거를 내가 관심으로 가져갈 수 있긴 하지만 예상을 그냥 했다고? 그쵸, 예. 네. 그게 무서우면 저리 얘기를 안 했죠. 숨겼죠, 내 마음을. 그냥 그걸 감안하고 내 마음을. 진심을 얘기해보자 해봤던 거고 조금 긴장됐어요 지금 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뭔 얘기지? 지금 내가 지금 잘못 나 걱정됐던 줄 알고. 뿔리님은 좀 어때요? 아 재밌게도 아니 어쨌든 지금 이런 얘기를 했잖아. 매번 올 때마다 뭐 배워야 되고 뭔가 하려고 하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게 없는 날은 또 실망할 수 있잖아. 아니 그래서. 근데 뿔리님 나는 말이 안 통하네. 뿔리님이 말할 때마다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하여튼 불편해요 저는. 왜요? 어? 왜요? 아니 하여튼 뿔리님 생각이나 뿔리님 감정이 없어. 맞아. 그냥 누구나 너 경고하는데? 그냥 누구나 할 법한 얘기를 뭐 다 그냥 기본 논리 다 그래. 세상 사람 다 다른 거지 뭐. 이게 여기서 그 1도 안 벗어나 모든 얘기가. 선생님 좋은 사람이어야 돼서 그런 거 아니야? 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아 그래서 그냥 본인 감정을 얘기하면 아 뿔리님은 그런 생각하는구나 그런 감정이 드는구나라도 그냥 이해하고 좀 뿔리님은 알 텐데 진짜 거기서 이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모든 얘기가 다 거기서 맴돌거든요. 그래서 아니 여자친구님이 계속 관심 주고 뿔리님 본인 생각이나 감정 좀 표현하라고 이렇게 관심도 주는데 너무 좀 몰라주는 것 같기도 하고 듣기도 좀 답답하고 저는 좀 그래요. 근데 그게 나의 진심인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본인 고백이 이제 안 오면 본인도 안 올 거라고. 관계 맺으러 오는 건 아닌 거잖아. 목적을 가지고 오는 거지. 그게 내 목적이 아니라 딸의 목적이니까. 어쨌든. 네, 엄마가 그런 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얘기하기에는 좀 그게 엄마가 생각이 좀 짧아? 아니 생각을 자기 생각 좀 정리하고 얘기를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고 딸이 엄마를 알아주네. 그럼 이게 좀 그래요? 좀 이렇게 갑자기 오르면 좀 당황해요? 그렇죠. 난 뭘 얘기하는 거지.
본인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뭘 얘기하라는 거지. 이거는 본인이 어떤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맞지 얘기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본인의 니즈를 얘기해요. 그래. 평소에 주중에 좀 그런 걸 스스로한테 좀 많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뭘 원하지? 내 지금 마음이 어떨지 계속 그거 혼자 계속 저한테 얘기하고 아, 있어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스스로 홀리님한테 물어본다고? 어떻게 이런 딸을 낳았지? 전에 막 뭐지 저 배민하게 뵀을 때 그때 부다신님인가? 아 집단원인가 누군가 막 그때 스스로 뭘 원하는지 막 좀 평소에 좀 물어보라고 그래서 막 배달하면서 그걸 내가 지금 내가 뭐 좀 그런 걸 막 했었거든요. 근데 잘못하면서 막 그냥 내가 뭘 지금 뭘 원하고 있고 내가 지금 뭘 어떤 마음이고 그런 거를 좀 했더니 혹시 집단에 와서도 그게 좀 평소에 연습을 해놓으니까 좀 편한 게 있더라고요. 좀 그래서 평소에 그런 걸 좀 해야지 좀 집단 와도 그런 걸 좀 이런 그걸 물어봐도 좀 바로바로 바로 좀 아니 원트는 있어 플리님은 네? 유일한 원트 어? 틀리지 않아야겠다 잘 보여야겠다 이걸로 다 이거밖에 없어 남한테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겠다 틀리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너무 재미가 없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트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노무현님 지난 3일이 온 거 영상 봤어요? 응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30분밖에 없죠. 아니 근데 나 진짜 약간 이해가 안 가네. 아 두 시간을 줘야 집단을 다시 돌려볼 거 아니야. 두 시간을 가도 몇 시간 보냐고. 근데 5시간은 없어요. 아니 근데 왜 못보냐고. 보통 그래요? 보통 뺏어요? 핸드폰을? 아니요. 뺏지는 않고 앱으로 잘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제어를 해도 그걸 하다가 지금 폼이라고 그냥 놔줘. 제어를 해도 뭐 4시간, 5시간도 보시기는 해요. 근데 지금 밴드를 볼 수가 없는 거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많이 풀어준 상태고 잔소리를 많이 줄였는데 그것까지는 잘 못 풀었어요. 저 되게 통제적인 집안에서 자랐는데 저 핸드폰 시간 제가 당한 적 없거든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야. 그때랑 지금이랑 좀 세대가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하긴 뭐 앱 같은 게 없긴 했지. 그래서 나는 다시 얘기 돌아가서 뿔리님이 새벽 얘기를 듣고 아 좀 신기하네요. 그런 그 관계 때문에 집단에 오는 게 난 이렇게 얘기해야 본인 마음일 걸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 기본적으로 사람들 오면서 그게 100%는 아니지만 난 이 사람들이랑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그럼 이제는 좀 뭔가 관계를 맺으려는 마음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 여기에 목적을 가지고 왔으니까 좀 그래서 세균이의 마음을 좀 궁금했으면 좋겠어. 그 다르다라는 부분을 지난번 말씀을 얘기를 저기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이따 나중에 그게 무슨 얘기야? 아니 제발 머리가 나쁜 거야? 좀 전에 뿔리님이 나나님한테 한 얘기도 그 얘기예요. 네 생각 알겠는데 나 너랑 다르거든. 세대가 다르다. 세대가 달라. 넌 나 몰라. 이해돼요? 그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본 논리가 이거밖에 없다고. 근데 내가 빌리면서 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왜요? 이게 어떻게 느껴지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 그냥 빌리면 그런 게 없잖아요. 맞는 아니, 말이잖아. 그런 특권 의식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아 근데 알 것 같아 어디서 나오는지. 동금이님 얘기 들어보면 되게 어렸을 때도 공부 되게 잘하고 인기 많고 약간 인싸였다고 했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닐까? 본인 특권 의식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살았어요. 동금이님은 알고 있었어요? 특권 의식이 뭐예요? 나는 좀 남들이랑 달라. 난 좀 특별해. 좀 특별하고 나는 뭐 좀 그렇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동금이님한테 얘기 듣고 알았던 게 동금이님이 학교 다니면서 힘들다고 할 때 뭐 엄마랑 얘기 잘 해? 그랬는데 아 엄마는 친구들 많아서 이런 거 잘 모를 거라고 그랬잖아요. 난 그런 거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엄마는 되게 이상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그러니까 티코리님은 다 너도 이해할 수 있고 나도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나만 특별해. 나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삶에 뛰어들 생각은 없고 뛰어들어 본 적도 없고. 아, 그러니까 대가리만 컸어. 대가리만 커가지고 특권 의식을 그렇게 뽐내는 사람들이 있거든. 내가 너도 이해하고 너도 이해하고 세상 모든 걸 이해해. 난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어. 그 난 특별해. 정신. 그 유튜브나 그런 거 보면서 아프리카 애들은 굶고 사네. 약간 이런 거잖아. 이해하고 저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내가 같이 굶을 생각은 없는 거지. 그러면서 남들이 밥 남기면 아프리카 애들은 굶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본인이 가만히 있는 게 여기에서 뭔가 내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본인 친구들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봐. 웃겠어요? 말 조심하세요. 이렇게 본인이 인상이라도 쓰겠지? 아니 그러면은 방금 얘기하셨던 그 상황 아프리카 애들에 대해서 또 시작이다. 또 대가리 좀 굴리지 마 줘. 하고 나도 그러니까 아이가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뿔리님이 직접 관계 맺을 준비가 안 되겠다 난 생각해. 그런데 아까 내가 새벽에 얘기를 어떻게 듣냐고 물으니까 본인이 맞다뇨. 본인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새벽님 신기하네요. 집단 오래 하면 그렇게 되나요? 이렇게 해야지. 아 그래 아 뿔리님은 아직 관계 맺을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건 아니지. 야 사람들 속이냐고 또 마치 이해하고 뿔리님 얘기만 들으면 어 뿔리님 조금만 하면 관계에 우리 같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주잖아요. 그게 속이는 거죠. 이해되죠, 본인은 동금이 그만두면 그만둘 거잖아. 아까도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게 무슨 관계야. 나 동금이 때문에 아까 동금이 때문에 그만둘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지. 애초에 동금이 때문에 왔는데. 이해되죠? 어려워요. 아 인정을 해 그냥. 아 맞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랑 관계 맺는 것보다는 딸 때문에 왔고 뭐 새로 알아가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혼란스럽네요. 이렇게 얘기가 넘어갑시다. 네, 동금이 때문에 왔는데 네. 여러분 말하는 게 이해가 되고요. 해 동금이님이 네. 진짜 착한 것 같아. 왜 어떻게 오늘 난 동금이 엄마 진짜 좋아한다고 많이 느껴지거든요. 몇 주를 걸쳐서 봤을 때. 근데 뭐지? 왜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지? 약간 물어드려 좋잖아요. 동근님이 너무 엄마를 좋아하길래 난 뿔리님이 보통 엄마들이랑 진짜 다른 좀 약간 특별한 엄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 근데 엄마로 살다 보면 그 뭐지? 자기 그런 게 없고 다른 현재 더 우선이니까. 그게 엄마, 뿔리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면 보통 엄마들은 그렇다는 거야? 제 생각에는 엄마들이 다 그러잖아. 엄마들이? 그러니까 나는 동금이님이 이해 폭이 넓다고 느껴져요. 오늘은 그렇게 느껴져요. 아 제가 좀 공감 이런 거 좀... 그냥 엄마를 봐주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 집단 애원이 너는? 응? 집단 애야? 우리 그 얘기하고 있어서 그냥 오지? 그래 그냥 오니까 좀 이렇게 이유가 잘... 없으니까 저런 그러니까 좀 너는 좀 목적을 가지고 와 좀 열심히 해 이 새끼야 좀 목적을 가지고 좀 아 오늘 왔는데 뭐라고요? 아 아니야 왔다 아 나 왔잖아 잘했어 바로 태세 전환 그래 그래 아우 얄미워 진짜 다른 얘기들 합시다. 화연님은 잘 지내요?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 여신여고 회장님 영상으로만 맨날 영상을 보긴 봐? 그 요약 영상은 다 봐요. 아 진짜요? 아니 처음 봤나? 네. 어 그래? 네 뿔리니 형은 지난주에 봤고 아 뿔리니 형은 지난주에 안 오셨어요. 아 그래 근데 저는 영상 많이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나님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줘가지고 내가 동동이 엄청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되게 막 되게 벌써 이미 좀 관계가 있는 기분이에요. 여기 좀 착각을 잘해요. 그러니까 누구 뭐라고? 진짜 코야 닮았어요. 코야? 아 코야를 아는구나. 코야가 뭐래? 저 방금 좋아하네요. 코야 뭐래? 몰랐어. 코야가 뭐야? 이티시빌의 그 캐릭터에서 코알라 아 맞죠? 아니야 그 코야 아니야. 그 코야 아니긴 한데 또 코야 캐릭터가 있어.
그 캐릭터랑 닮았구나. 어, BTS에도 그게 있구나. BT21을. 아, BT21. 아, 몰랐어. BT21? 그 BTS를 캐릭터화 만든 또 상품이 있어. 아, 너무 늙었어요. 아, 신세대 얘기는 또 다 얘기해도 해봐야 돼. 원래 세대끼리 좀 달라요. 새벽님이 좀 올려줘 근데. 그럼 이번에 부산 가나? 무슨 캐릭터인지. 아, 부산 못 가요. 그거 또 안 돼가지고. 저도 고등학교 자퇴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동금이냐고 불린 처음 왔을 때 동금이냐고 학교 생활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뒤로 요양 영상이나 이런 거 볼 때도 오늘은 무슨 얘기 하는지 되게 조금 신경이 쓰이고 관심이 좀 기울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만나 그랬어 되게 반가워요. 저도 반가워요. 물어봐, 왜 자퇴했냐고. 어, 왜 자퇴했어요? 학교 다 안 다니고 싶어가지고. 아, 지금 반응은 어땠어요? 부모님은 되게 반대했고 친구들은 대부분 그냥. 친구가 있었어? 친구 있었어. 친구들은 그냥 그러라고. 뭐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학교를 그만둔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만둔 게 지금이나 지나서 왔을 때. 별 생각이 없어. 그냥 그런 생각은 해요. 되게 만약에 학교를 쭉 다녔다면 대학도 그냥 갔겠지? 대학도 안 갔거든요. 대학도 그냥 갔겠지? 대학도 그냥 갔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루트를 탔겠지? 그랬을 때 지금 제 나이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아 궁금해지는 순간들이. 그냥 안 가도 잘했다.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러니까. 아, 누나님이 그냥 여러 명 중에 한 명의 삶을 살았겠지. 의미 없는. 막 되게 좀 힘들게 살았을 것 같아. 그래 살았어요. 되게 엄청 혼란스럽고 뭔지도 모르고. 지금은 어떠신 건데요? 그냥 일반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그 아이 구체적으로 봐. 직업이 뭐냐고. 네. 아, 전 지금 정당에서 사무직해요. 정당이요? 네, 정치단체. 아. 네. 국회의원은 아니고 국회의원을 많이 보지. 그 국회의원을 만나는 일을 하죠. 아. 그들이 지원하는. 근데 그런 직업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죠. 그렇죠. 그치 많이 벌잖아. 그건 제 직위 때문이지 직종 자체가 아니고 직종은 아니니까. 근데 갑자기 왜 또 아니 힘들 것 같아서 바꿔야 할 것 같아서. 와, 이 말에도 지금 진짜 너무 느껴진다. 응. 아, 진짜 끌림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왜 그 공부 뭐 공부는 왜 그래? 돈을 많이 벌다 행복한 게 아닌데 제가요 엄마 아빠한테 수학을 지금 못하겠다. 그리고 다른 공부를 하겠다. 근데 아빠가 공부는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 건 대학을 가게 되는데 수학을 안 하면 대학 못 가는데 뭐라 다른 공부도 하냐 그렇게 얘기하고 대학 안 갈 거면 너가 수학 안 하겠다는 건 대학 안 가겠다는 거니까 너는 직업학교 가라.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직업학교 가라고? 직업고등학교 있잖아요. 그거 가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나는 이런 정해진 루트로만 살아야 되지? 너무 억울해가지고. 근데 그게 아빠랑 엄마 힘이 똑같아요. 난 이거 너무 이상한데? 왜? 뭐야 나만 이상해? 원래 그래요? 그럼 막 학교를 정해줘? 근데 이거를 다른 어디 어른들한테 선생님들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편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게? 엄마 아빠가 동근이는 편하게 키우고 싶으신가 보다.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좀 더 위치가 있고 좀 더 좋은 대학 가면은 좀 더 편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나중에 와서 후회를 할 수 있다. 그거 물어봐.
아니 근데 내가 한 말은 별개예요. 아, 엄마 아빠가 자기들 편하려고 누구한테 그렇게 시키나 이 생각을 한 거야. 인생 후회하시냐고 또. 후회했어요. 그 공부한 거. 아니 그러면 엄마 아빠가 꿈도 직업학교가 특성화고 가라는 거잖아. 네. 어. 그거는 좀 협박하는 거라서 기분 나쁜 거야? 아니면 본인이 진짜 어 그럼 나 특성화고 가야지 이런 마음은 없어? 아직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아직. 농구민은 약간 뭔가 건조가 있는 것 같고 뭐든 자기가 해야 되나 봐. 약간 이렇게 느껴져. 자기가 생각해서 가겠다고 하면 가겠다 하는데 남이 하라고 하면 어. 왜 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야 너도 엄마 아빠 닮았다. 아 그냥 특성화고 가 그러면 아 씨발 간다 그럼 가지 뭐. 여기 밤님이 특성화고 나왔어. 밤님이 특성화고 나와서 그 정도 살려서 대학 갔어. 지금 전혀 다른 일 하지. 아 저는 지금 약간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약간 공부를 좀 도운 대신에 앞으로 어떻게 어떤 걸 할지 이런 거. 뭐 하고 싶은데? 저는 약간 어린이들 모임을 하고 싶어요. 응? 어린이들 모임. 어린이들? 애들. 어떤 일? 이렇게 저는 너무 아까 그 말도 들으면서 너무 정해진 세상이고 너무 힘든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크고 우리한테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게 있는데 사회에서는 너가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가는 거를 이제 그걸 요구를 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시험도 보고 그건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 부모들이 요구하는 거야. 세상은 요구하지 않아. 그게 세상이야. 아니야 그게 세상인데 네가 속해 있는 세상이 선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세상은 관심 없어 어떤 고민이었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학교 전퇴하니까 아무도 그걸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학교에서 하는 거야. 아니 야 생각해봐 정말. 학교가 언제 생겼을 것 같아? 모든 애들이 8살에 학교를 가야 하는 게 언제부터 있었을 것 같아? 우리나라 100년도 안 됐어. 일제강점기. 어?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100년도 안 됐고 서양 기준으로도 300년도 안 됐어.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핵가족이 되니까 부모들이 공장을 되니까 애들이 놀잖아. 그래서 나라에서 애들 밥 먹이면서 보육한 게 공교육의 시작이야.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부모들이 난리가 났잖아. 자기는 출근했는데 애들이 학교를 안 가. 그래서 공교육의 목적은 보육이야. 보육. 그래서 학교가 굉장히 중요해졌던 거는 산업화 시대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 내 주변에 또 홈스쿨 하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 얘도 학교도 안 나오고 잘 살고. 난 내 아들이 학교 안 다니고 그러면 물어보겠지. 뭐 할 거냐. 계획 있어 한번 해봐. 얼마든지 가능해. 저기 뭐 대학 나와서 전공 살려서 일하는데 행복해 보여? 아니 생각해봐라. 야 20살 때 택한 전공을 30대, 40대, 50대까지 하는 건 지옥 아니야?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아, 애들 보는 거 처음에 애들 관련 대학도 가면 되는데. 그건 공부 못해도 가. 요즘 대학은 부모들 시대랑 달라. 요즘엔 지방대 다 미달이야. 부모님 진짜 똑똑하고 사고가 유연한 것 같은데 부모를 좀 잘못 만난 것 같아. 엄마 아빠 좋은 대학 나와서 그 동네 살아서 그래. 서울대 어디서 사는데요? 어디 사세요? 분당이요. 분당이요? 우와! 좋네. 좋은 데네? 분당 애들이 진짜 잘해요. 그래서 일반고 가면 보통 그냥 그 어차피 너희 엄마 아빠가 잘 안 들을 거잖아. 그치? 지금 들어보고 있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해서 정해서 엄마 아빠한테 통보해. 나는 유아 교육과를 가겠다. 그리고 20대 돼서 나와 집에서. 아니 근데 플리님은 동금이님이 공부를 하면 잘할 거라 생각해요. 저도 그런 거 느껴요. 하면은 잘해요. 우리 엄마는 나를 그렇게 생각해. 내가 공부하면 잘하는 줄 알아. 아, 근데 저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근데 DNA가 있어서 하면은
너무 싫어서 안 하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스스로. 너무 싫은 걸 꼭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근데 이, 아니 근데 아 중학생이잖아. 아니 잘 살고 공부 잘하는 동네에 살아서 공부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 했는데 보통 잘하는 동네에서 어느 정도 하면 열등감 있게 자라요. 알고 있으세요? 되게 열등감이 심하게 자라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진짜 잘하는 애들이 옆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을 아무리 좋은데 가도 그 열등감이 잘 안 사라져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동금이가 평생을 엄마가 죽고 나서도 평생 남이랑 경쟁하면서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아니, 근데 진짜 그런 경우를 진짜 많이 보거든요. 대학에서도 친구들 봐도 그렇잖아요. 전 대학 가서 친구들 봤는데 아니 좋은 동네 살아서 잘 살고 부모님 직업도 좋은데 항상 애가 쩔어 있어. 피해의식에 쩔어 있고 이해가 안 됐거든. 나는 가난한 동네 살아서 되게 많은데 얘는 좋은 동네 살고 부모님도 괜찮으면 나중에 지원도 잘 받을 텐데 왜 피해의식이 있을까? 근데 나중에 대해서 보니까 아 그런 동네 살아가지고 이거 어쩔 수가 없었구나. 그리고 상담을 하니까 계속 그런 내담자들이 계속 찾아와요. 근데 그게 환경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키우고 싶으신 거예요? 전통으로 간 거는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었고 제가 회사가 가까워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만일에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동금이님은 아마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평생을 살 거라고요. 전 동금이가 예, 우선은 그렇지 않죠. 그렇게 원하는 부모는 없으니까. 그러면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되나?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뭐 확실한 거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금이님이 사실은 동금이님 저도 상담을 해봤지만 동금이님도 뿔님 닮아서 되게 특별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여기서 공부가 안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자꾸 딴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 거야. 이미 동금이 알고 있는 거야. 내가 공부로 진짜 미친 듯이 1등이 될 수 없다. 근데 본인은 좀 특별해. 아 그때 그랬잖아. 또래 집단이랑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자기 살길 알아서 얘는 찾아갈 거라고 난 생각해요. 부모님이 그럼 공부로 안 되면 여기서 공부로 안 된다는 걸 느껴서 내가 다른 쪽으로 좀 튀고 싶다 이렇게 살아서 열등감 없이 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있으면 지금 말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뿔리님이 그거를 지원해주고 응원해줘야 찾게 되는 거지. 뿔리님은 본인 욕구를 계속 얘기하면서 야 네가 원하는 거 찾아봐 이러면 어떻게 찾아요? 핸드폰도 뺏고. 아니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뭐를 얘기하길래 사실 애들하고 많이 접하지도 못했으니까 그럼 주말마다 보육원 같은 거 아니 왜 그걸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되냐고. 아니 왜 그걸 본인이 다 정해주냐고.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하는 거야. 내가 주말마다 보육원에 갖고 가 이걸 지가 생각해서 해야 자기 본조에 맞게 특별한 사람으로 자라지. 엄마 아빠는 얘를 더 싫어질걸? 아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난 엄마 반시키면 절대 안 해. 나는 뿔리님 지난주 집단에서 얘기해서 좋았는데 아 진짜 너무 좀 짜증이 나서 본인 인생을 살아요. 왜 제가 지금 그걸 주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나도 심리학 하려고 마음먹은 게 28이야 28에 편입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왜 그걸 20살에 정해야 돼? 난 그래서 우리 애한테 안 물어봐. 너 뭐 할 거냐고. 그러니까 나는 평생 할 직업을 32살에 찾았어요. 전 29살에 나이 제가 뭐 하고 살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알려줄게. 아니 진짜 중학생인데 왜 이러고 살아야 돼 진짜? 돈 많다면서요. 그러면 놀고 싶으면 좀 놀게 좀 해. 돈 주면서 키워 그렇게. 가혹해 진짜. 집단 와서도 케이님도 보고 보잖아요. 케이님 고대 법대 나왔대잖아. 제가 지금 법 관련 일을 하냐고.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냅두라고요 그냥. 그리고 본인이 여성 관계 맺을 준비하라고. 누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
웃고 있지 말고 왜 나한테 짜증내냐고 라고 얘기를 하라고요. 그렇게 웃고 있는 게 사람 무시하는 거라고. 얘기 좀 해요. 얘기 안 하면 또 봉금이 울어. 알았으니까 닥치라고 개새끼 한마디 해요. 이게 제가 웃고 있는 게 아니 딴 얘기 하지 말고 보인다는 거는 어머 보시기 몰랐는데 아, 빨리 얘기 좀 해 나한테. 내가 소리 질러. 아 제발 뿌리님 의미 없는 얘기 좀 안 하면 안 돼? 지금 이런 모습만 되게... 나가니까 지금 누다심센터 상담자들은 내 남자한테 욕한다고 해서 지금 본인도 욕 좀 해줘. 뿌리님 제가 저희 엄마는 엄마 아빠는 뿌리님 전 교육적으로 통제하지 않았거든요. 다른 걸 통제했지? 근데 저도 그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만약에 진짜 많은 걸 통제해서 내가 뭐 서울대를 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지금 뭔가 어디 대기업에 취직했거나 뭐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저는 지금 상담도 받고 정신과도 다니거든요. 저는 근데 진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저는 벌써 잘 살았을 수도 있다고 진짜 엄청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진짜 많이 감사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나한테 그렇게 지랄 안한 게? 진짜 삐님이 원하는 거 말고 동금이님이 원하는 삶을 나는 삐님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스텔링 죽을 수도 있어 진짜 나중에 삐님 없을 때. 아니, 그런 거는 다른 사람 삶이라 생각하셔. 저거는 의미가 없어. 이런 얘기 말하고. 아니 동금이 진짜 생각해 보라고. 본인 딸이 그렇게 말 잘 듣는 딸 아닌 거 본인도 알 텐데. 요즘에 그 어린이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한 게요. 그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런 좀 아이유스타 알아요? 그 저 저희 세대 있는데 그 아이돌 꿈꾸는 뭐 그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아이들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노래 부르고 막 그러는 만화인데 어렸을 때 그거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행복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이런 거 애들한테 희망을 주고 그리고 뭐 장난감 같은 거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저희 엄마 같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엄마들이잖아요. 그게 일반화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저희 동네 사람들 다 그럴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압박을 받으면서 하는데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애들이? 네. 아, 그건 불가능해. 그건 포기하자. 아빠는 뭐 이런 생각을 해, 진짜. 그건 포기하고. 근데 나는 애들이 좋으니까 애들이랑 같이 놀면서 일하겠다. 이 정도면 좋아. 애들이 행복할 순 없어. 꿈을 자꾸 주려고 하지 마. 꿈이 없어. 왜 모르라고 해? 그냥 동구배가 애들 좋으면 내일 가는 일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참고로 앞으로 엄마 아빠처럼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면 어떤 일이든지 20년, 30년 할 수는 없어. 앞으로 세상에. 그거는 확실해. 그래서 본인이 애들 좋아해서 유치원 교사 되잖아? 애들 몇 살까지 가르칠 것 같아? 50대면은 애들이 선생님 싫어해. 늙었다고. 그럼 유치원 원장 돼야 해. 유치원 원장은 뭐 하는 줄 알아? 선생님들 쪼고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예산 따오고 쓰레기 같은 짓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올 길게 생각하지 마. 넌 애들이 좋아? 어? 그러면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이런 데 가면 돼. 서울에 있는데 뭔가? 지방 가도 돼. 그래서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대신 엄마 아빠를 원망하지 마. 나 옛날에 왜 논다고 할 때 왜 나 때도 안 말렸냐? 이것만 안 하면 돼. 그러면 본인 선택은 본인 인생이야. 그것만 하면 돼. 뿌리는 짜증나서 그만 얘기하고 싶어. 아, 무책임해 부모들. 자기가 더 빨리 뒤질 거면서 뭐 그렇게 잘. 아, 내가 봤을 땐 멍청해. 지들이 살아온 세상이 앞으로 펼칠 거를 생각하는 우리 때랑 달라요. 아,
진짜 헛똑똑해도 진짜. 어때요 지금 플레이 마음이? 계속 보고 있으니까 좀 가슴. 아 네. 속으로 뭐 비웃겠지. 너네가 분당에 안 살아서 모르는 거야 이러고 있겠지. 좀 생각 좀 얘기해줘. 답답해 죽겠어. 네, 내 남자들이 정말 많이 분당에 살아. 아 진짜? 대단하다. 그다음 내돈면 어떻게 되지? 내 돈다고 정말 될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냥 아이를 키우면서 16년 동안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 어쨌든 애를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키워왔는데. 근데 그 애를 위한 방법은 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욕심이죠. 근데 뭐 그렇게 분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쨌든 여기 와서 제가 좀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 저는 하여튼 지금 말도 좀 거슬려.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애를 위해 했다 얘기를. 아니 말을 하라고 그래서 말을 하는데 말을 거슬린다면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르게 해봐요. 왜 아니 왜 자꾸 본인이 원하는 건 왜 없어? 아니 얘야. 그러니까 동금이님이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희생하고 살았다고. 뭐 이렇게 특별하게 희생했어? 자기 욕심이지. 그래서 동금이님이 무기력해지는 거야. 무기력해?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뭘요? 응? 뭘? 구체적으로 물어봐. 핸드폰? 에? 하게 해요. 공부하기 싫어? 하지 말라 그래. 대신 얘기해. 너 나중에 엄마 하지 마. 나중에 엄마만 하지 말고 아빠 엄마 하지 말고 네 인생 네가 책임져.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네가 선택하고 네가 책임지는 거야 이 얘기를 계속했어. 내 삶에 개입을 안 했어. 그럼 진짜 생각해요. 쟤 멍청하지 않거든. 나도 멍청하게 생각하는 거야.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 한때는 좀 스트레스 받더라고. 내가 강남에 살았거든요 중고등학교. 주변 부모들 난리나. 우리 부모는 개입을 안 하는 거야. 한때는 서운하더라고. 나한테 관심이 없나?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이게 낫다. 내가 누구 원망하지 않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나중에 아빠 원망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거 해. 엄마 아빠가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지원을 못 테니까 대신 나이 들어서 집에 처박혀 있지만 은둔이 외톨이면 안 되면 네 뭐 해도 괜찮아. 집단화 보니까 얘는 자퇴했지, 나나님은 직업 계속 바꾸지, 쟤는 뭐 직업 했는데 계속 스트레스 받지, 게임하지. 야 그래도 이렇게 살아도 사는구나. 집단에 오니까 직업 변경이 직업이야. 아, 너무 좋다. 괜찮아 괜찮더라고. 잘 살잖아. 진짜 죽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살하는 애들이. 그게 왜 본인 얘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 그럼 놔두면 애들은 자살 안 해요? 그냥 알아서 해라. 네가 인생을 책임져라 그러면 걔네들은 자살 안 해요? 덜 괴로워. 적어도 덜. 내가 말했잖아요. 덜 괴롭다고. 내가 내 인생 사는 건데 왜 괴로워. 플리님 저 주변에 자살한 친구가 몇 명 있거든요. 네. 그 친구들 부모 중에 아무도 통제 안 한 사람 없어요. 다들 되게 진짜 너희 부모 심하다 할 정도의 가정환경을 지닌 애들이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 통제를 하면 할수록 애들한테 그게 생겨요. 그 올바른 길?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더 괴로워요 인생이.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나는 잘못된 사람이거든.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 부모님은 나의 최선을 다해 키웠거든. 없어요. 나 너무 힘든데. 그냥 좀 애가 좀 멍청하면 통제해도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반감을 잘 안 가지거든요. 근데 내가 봐서 동금이 멍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해도 그렇게 길거리에 나오거나 그럴 애는 아닌 것 같아. 고집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집 피우는 거야.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 하는 플리고 욕심이 있는 거겠지. 그 욕심 제발 좀 버렸으면 좋겠고 그걸 딸을 위한다는 그 포장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원하는 거니까. 딸 위해서 한다 그러면 애가 나중에 커서 진짜 그것이 최악이에요. 미쳐요. 너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진짜 얘기하지 말아요. 본인이 예상한 거야. 저희 어머니가 뭐 지금 연락 안 하지만 가끔씩 내려가면 진짜 저기 며칠 전부터 음식을 발견해가지고 뭐 식재료 사고 그냥 그거 아니야. 여기랑 사와가지고 하면서 막 며칠 하면서 나 가면 그걸 휘양들 차려줘. 또 나 가자마자 딱 차려주는 것 때문에 좀만 기다려봐. 또 2시간 더 걸려. 막 엄청 막 잔치상을 차려줘요. 이제 한술 뜰라는데 이게 어떻게 만든 건지 아니 하면서 또 브리핑을 아 저렇게 먹는 내내 하면서 그러면서 뭐 최할 것 같아요. 엄마 나 다음부터 나 진짜 라면만 먹어도 되니까 나 좀 마음 편하게 저희랑 좀 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하면서 내가 널 위해서 이런 난 그걸 원한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거든. 근데 엄마는 계속 억울한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안 돼. 근데 지가 어려서 하는 거거든. 그거 맞아. 자기 만족이 하는 거고 또 내가 다 먹고 나서 어땠니? 계속 물어봐. 어, 맛있었어. 야, 그 정도밖에 표현을 안 한. 본인 그거 듣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맞아. 끝까지 인정을 안 해. 내가 지금 내가 차리는 게 좋고 너 잘 먹는 거 뭐 좀 그런 좋은 말 듣고 싶고 그걸 인정을 안 하는데 지금 뿔리님 똑같아요. 너무너무 답답해. 왜 그러고 있는겨? 세명이 이렇게 말이 잘하네. 그니까. 자기 엄마에 대한 말이 이렇게 나오네. 커져. 근데 지금 엄마랑 연락을 안 해. 세상에는 진짜 안 바뀌더라고. 60 넘어서 나 포기했어요 이제 엄마를. 좀 해줘라 좀 맛있다고 그냥 먹으면서 좀 엄마한테. 아 얘한테까지 잔소리하니까 그게 이제 터져가지고 아 그게 또 난 내까지 건드리니까 전 연락 끊었어요. 나까지 참겠는데. 그래서 저는 똑같아. 드라마 안 봐요? 안 보죠. 많이 안 봐요. 드라마를 좀 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봐. 나는 이게 뿔리한테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 뿔리님은 계속 그냥 정석대로 살았잖아.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 본인도 난 열려있어. 열린 척 해가지고 여기 왔잖아. 그럼 이제는 진짜 열려야 돼.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도 쟤는 의사, 변호사 못해요. 그런 방법은 없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살게 하느냐, 공부 잘 안 되는 애 스트레스 줘서 평생 열등감게 살게 하느냐,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잠깐만 웃지 마, 짜증나니까. 그 반달 눈을 하고 쳐다보지 마니까. 고맙다고 문자해. 차라리 짜증을 내 그냥. 그래 엄마한테 고맙다고 빨리 문자해. 그러니까. 나 이렇게 안 키워서 고맙다고 연락해야지. 근데 진짜 짜증나요. 사람 개깔보는 것 같아요. 무슨 생각해요 열수님. 집단에 왔으면 목표를 빨리 이뤄. 오늘은 뭐 배웠어? 빨리 얘기 좀 해봐. 풀리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와 관계를 얘기한 건 아니고 그건 저도 답답해. 근데 뭐가 이해가 된다고? 그 뭐야 대답을 못하는 거. 나 지금 솔직하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감정을 얘기하라는 건데 그냥 생각만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딱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이해가 됐어. 그럼 아이에 대해서는? 저도 풀었어. 그냥 가능하네. 그게 나중에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 저도 이제 그런 마인드예요. 네 인생 네 책임져라 이런 얘기는 딱히 안 해도. 아니지 여신님 다르게 해야지. 야 내가 너를 나만 해서 난 게 너한테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렇잖아. 어 그러네. 그럼 맞는 얘기. 그럼 생사를 걸고 왔는 거야. 그럼 왜 울어? 여수님? 무슨 마음인데요? 실은 이북에도 아이가 있거든요. 그 이제 그 생각이 갑자기 막 떠오르면서 혹시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냥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더 물어봐도 돼요? 아니면 불편하면은? 뭐 적당히 제가 수위를 맞춰서 그래요? 얘기하는 거 지금은 몇 살이에요, 걔는? 대략 뭐 10대 후반? 20대? 20대.
무슨 이 새끼야. 귀여워. 애들 이렇게 뭐랄까? 처음에 들어와서 우울하달까? 그 죄책감에? 그래. 그 뒤로 내가 머리 두통이 심해서 살 수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지워버리려고 이제 그래서 그 생일만 기억나고 이제 그 부성도 연도도 잘 기억 안 나고 제가 살 수가 없어서 제 죄책감에 그랬던 것 같아. 그치 기억나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너 한국에서 근데 아이하고는 비밀이거든요. 아직 그렇게 기억나고 아 정답이네 맞는 얘기네 하는 거지. 그 생각이 없어. 어 눈이 팍도 있어. 그렇지. 근데 왜 같이 못하는지 얘기할 수 있어? 그 이건 남편한테 쫓겨나다시피 제가 나왔거든요. 아이를 뺏기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나왔고 근데 그 아이를 남졌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이를 뭐? 남졌다고 하더라고요. 남졌는데 모유값을 받았다는 거 같더라고요. 아이를 그럼 키웠다고 그랬다. 그럼 아주 어렸을 적에 몇 살 되었던 거예요? 3살인가? 먹고 살기 힘든 게 다 저 탓인 것 같고 해서 그냥 이제 그와 같은 남자를 만났거든요. 근데 만나서 살다 보니까 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잘한다고 이제 그 엄마를 모셔서 같이 살자고 해서 엄마를 모셔왔는데 그다음 엄마 텃세 부리는 게 이제 약간 뭐랄까 자기는 아들을 이제 먹을 때 다 찢어지고 이제 갈라지고 있던데 이제 고요하게 이제 둘이 잘 살고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 권세를 지으려고 이렇게 그 뭐야 집에 경제권 자기네 다 지고 그 다음 먹을 게 없을 땐 나보고 친정집에 가서 가지고 라는 식으로. 근데 왜? 그럼 나도 이제 자존심이 있고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같이 굶고 그 짜리도 굶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남편 생일 때쯤에 제가 친정집에 내려가서 이제 그러니까 입 하나라도 돌려고 친정집에 내려가서 저는 살고 있는데 다시 이제 올라오니까 자기 생일도 이제 챙겨 안 줬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좀 나름 화가 났죠. 기본 노동력은 제였거든요. 농사를 짓고 사는데 남편은 출근하고 이렇게 하고 엄마는 아이로 봐주고 이렇게 했는데 정작에 가을에 가서는 자기네 혼자 나하고 토이도 없이 혼자 이렇게 뭐 자기네 할 거 이렇게 해버리고 나는 그 나한테 주면 그게 1년 다음에 살 때까지 그 맞춰 살아야 된다 이런 계산이 있었는데 실컷 노동력만 빼고 그 다음에는 권한 하나도 없고 하니 근데 왜 너 생일 챙겨줘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나가라고 이제 그래서 제가 쫓겨났어. 맞죠? 아이는 이제 그러니까 진심이 아니고 아이가 있으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게 거래였어요. 그건 알고 있거든. 상대 무슨 마음을. 근데 그 전에도 한 번도 쫓겨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아이를 두 번, 모유가 갈까봐 아이를 모유로 먹이는 상태에서 나 집에 친정집 내려가서 다른 아이를 모유로 수유를 했거든요. 모유가 가면 안 되니까 이제 뭔가 서로 자존심이 이렇게 팽팽하게 여기는 데리러 왔더라고 이제. 그래서 다시 올라가고 했는데 두 번째 다시 또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지금 아이를 뺏으면 내가 여기는 술을 들고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지금 그럴 줄 알고 그때는 이제 좀 학도 났죠. 지금 우리가 지금 간다고 이제 그리고 한 번 북송도 됐었고 했는데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 열심히 북송이 됐었다고? 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거 쓰고 있는 것도 조금 그래. 북송되면 어떻게 그렇게 위험하거나 약간 그 남은 가족들한테 그렇지. 그래서 불이 있는 거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이를 보지는 못했고 집 사이에 나가서 도망온 게 아니고 그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시절을 왔다갔다 막 왔기 때문에 아이를 볼 수. 그때는 이미 남졌다고 했고. 근데 이제 구영이가 갑자기 이제 한국에서 낳은 것만 해도 어디야? 이제 구영이가 지금 걔한테는 그게 제가 제 책임이지. 너 책임도 못 지고 왜 낳지? 저한테 계속 이제 주문을 한 거지. 이제 중국 들어와서도 이제.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중국에서 살면서 거의 아이를 낳아요. 여자들이 이제 중국 남자를 만나서 살면서 자기 원하는 이제 중매로 가는 것도 아니고 팔려가는 거죠. 거의 상품이에요. 완전 사람 이제 팔려가고 하는데 저는 중국에서 아이를 안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죄책감에 이제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불안함 또는 이런 상처. 한국에 와서도 이제 오자마자 못 넣겠다고 한 3년째 그랬어요. 그럼 아직도 죄책감이 있어요? 본인의 책임을 못 진 게 아니잖아. 책임을 지려고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가는데 그 새끼가 계속 그런 거잖아. 그럼 또 들어갔어야 됐다는 생각이 있어? 그래도 다시 기어 들어가? 아니요. 제가 잡혀 나왔을 때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만나겠다고 뭐 좀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내 로바트 새끼 왜 만나? 그래. 이제 중국에서 좋은 남자를 만나고 사는데 내가 왜 만나? 뭐 사람 본심이 정말 그 가정 이루기까지 자기 빈 고아에서 그냥 친정 집에서 다 해주고 이렇게 집까지 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딱 모셔오는 순간 이제 딱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시어머니도 죽이고 싶은 제가 그때 사람 죽이겠다는 마음이 이럴 때 생기는 거예요. 한국에 가서 놀랬어요. 그 살인하는 사람들은 그냥 살인만 놓고 가지만 그 가슴이 어땠을까 좀 그런 것을 이해를 하고 싶어요. 네, 어쨌든 여신님이 놓고 왔다기보다는 뺏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가져요. 지금은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하니까 이제 확 그래, 이제 그래, 그래. 그 제가 살기 힘들어서 이제 그냥 이제 기억을 이제 옆에 남자 울고 있어. 물어봐 무슨 마음이야? 무슨 마음이야? 세빈이. 많이 힘드셨겠다. 또 제 인생에 되게 중요한 기점 중 하나가 사실 아이가 생기고 난 뒤부터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아이 때문에 그래도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아이가 저한테 제일 좀 소중한 건데 진짜 힘드셨겠다. 근데 뭐 힘드셨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처럼 죄책감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 그 새끼가 개새끼인 거지. 여신님은 할 만큼 했다. 그건 좀 따로 가져오셨으면 좋겠어. 흘리님도 여신님 얘기 듣고 온 거예요? 그냥 엄마니까. 뭐 특별한 감정이 있다고 했다고. 아, 본인도 동구리한테 할 만큼 한 거야. 한국에서 낳아줬으면 됐지. 그럼 여신님 지금 마음이 좀 어때요? 세빈님 그 얘기가 좀 좋았고 일단 먹먹하긴 해요 지금. 세빈님 얘기가 좋았고 그리고 이제 죄책감 가지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는 마음들이 따뜻하게 느껴졌어. 다가왔어요. 위로해 주시는 울어?
말을 해, 무슨 마음이야? 얘기 좀 해줘. 여신 안 힘드시겠다. 슬프다, 마음이 아프다. 내 죄책감 안 가졌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무리를 합시다. 저 먼저 하면 전 여신님 아까 집단 시작할 때 했던 얘기 있잖아요. 여신님이 뭐 만약에 나중에 종결한다 하면 당연히 아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모임을 계속 하는 건 쉽진 않아요. 왜냐면 각자 삶이 있고 배경이 있잖아. 그래서 이유가 있어서 와요. 근데 이유가 있어서 오다가 어떤 사람들은 세령님이나 후연님이나 나나님처럼 그냥 이게 얼굴 보러 오고 같이 사는 얘기 나누고 이게 좋아서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신님이 오기 싫으면 오기 싫다 얘기도 하시고 고민하다가 종결을 좀 해야겠다 싶으면 종결하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여신님이랑 같이 했던 시간들 남아 있으니까 그 얘기 용기 있게 하셔서 좋고 지금 한 얘기는 제가 의도치 않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좀 놀랬고 다시 이렇게 좀 잊고 계시다가 수면 위로 떠올라서 좀 힘드시지 않을까 걱정도 좀 되고 아무튼 그렇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지난주 플린이 같이 얘기해서 좋았거든. 나는 플린님이 되게 혼란스럽고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오늘은 오니까 좋네. 근데 여신 때문에 온 거잖아. 배움이 있겠지. 그래서 그냥 좀 본인 지금까지 살아온 거 갖고 있는 생각들 좀 흔들어 봐요. 흔들어 봐서 좀 다르게 사는 것도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좀 느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동금이도 어쨌든 엄마랑 내가 개인 상담을 하니까 동금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하거든. 엄마도 되게 혼란스러워해. 그래서 동금이도 엄마랑 싸우면서 엄마한테 마음도 표현하고 그래서 이게 자식이 내가 제일 싫어했던, 우리 어머니한테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중학교 밥을 먹고 있잖아? 그럼 엄마가 앞에서 나를 쳐다봐. 아,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왜 봐? 쳐다봐 그렇게. 왜? 몰라, 엄청 부담스러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왜 쳐다보냐고. 그때만 아들이 볼 수 있으니까. 진짜? 근데 이제 엄마 되게 서운해하는 거야. 근데 우리 엄마는 막 나한테 고집을 피우진 않거든. 아들 보지도 못하네. 이러고 이제 항상 이렇게 자리를 일어나셔. 내가 이제 우리 아들이 지금 중3이거든. 그렇게 보고 싶어. 밥 먹을 때? 게임하면은. 야, 뭐하냐? 이렇게 보고 싶고. 야, 뭐, 이게 말이라도 걸고 싶은데, 얘가 이제 쌩한 거야. 지금 게임하는데, 일단 이걸 꽂고 있어서 들리지도 않아. 그래서, 야, 이렇게 해야 딱 쳐다보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엄마가 옛날에 그런 마음이었겠구나가 느껴지거든.
그래서 동국이가 지금 엄마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엄마 위해서 뭐 이것저것 할 그런 건 없고 그냥 엄마가 나를 괴롭히는 게 내가 싫어서는 아니구나. 하지만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괴롭힌다고 엄마 뜻대로 살아주는 거는 너 위해서도 아니야. 엄마 위해서도 아니야. 너는 싸우면서 네 인생을 살면 돼.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때 엄마도 있었고 나도 있었다 이렇게 좀 느끼는 때가 오겠지. 그래서 나는 엄마도 애쓰고 있는 거니까 동금이도 힘들 때마다 나도 애쓰는 거다. 우리 각자 애쓰는 거지. 그래서 본인은 컸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는 동금이를 보면서도 지금 중학생인 딸을 보는 게 아니야. 3살, 4살 때 그 애기들을 봐. 난 그래서 우리 아들 볼 때마다 그 얼굴이 떠오르거든. 그냥 그런 괴리 속에 있어 부모들은. 그래서 동금이도 힘들 것 같고 엄마도 힘드니까 계속 갈등해보자 이런 얘기를 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나무님이 자기 얘기하면서 우는 거 처음 봐서 좀 놀랬고 그 엄마 아빠가 제가 어엿한 32살에 성인이라는 게 아닐 수 있겠다 계속 나한테 막 말하는 게 뭐 옷 입는 거 하나 하며 막 얼굴 그런데 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저도 부모님이랑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아 나한테도 자식이 있으면 이런 거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알고 싶다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안 알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고 저는 부모님이 근데 저희 부모님 저한테 말 별로 안 걸거든요. 그래서 별로 말 안 걸던데 내가 너무 쌀쌀맞게 대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있고 그래서 뿌리님이 뭐랄까 우물한 개구리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근데 동금이님 말처럼 뭔가 되게 이상적인 삶을 살아온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 이렇게 해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지.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이렇게 못 살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정도의 삶을 자식이 못 가지는 거에 대한 나중에 두려움? 내 자식이 나중에 이렇게 못 살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우물한 개구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도 엄마 아빠도 이런 삶을 살지 않아서 저한테 이걸 강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대학도 못 나와가지고 나중에 대학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그거 이게 공부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공부하라고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엄마 아빠가 너무 잘 살면 이런 단점이 있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금이님 전 중학생 때 뭐 했지 생각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저는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만약에 초등학생이나 어렸을 때 돌아가면은 저 너무 놀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저 학원도 다녔는데 그거보다 하나도 안 다니고 저 너무 놀고 싶다. 난 어렸을 때 돌아가면 근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지금 그렇게 못 노니까 그때만 놀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이 중학생인데 막 미래와 꿈, 어떻게 살지? 그리고 너무 아이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더 안타까워요.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BTS 쫓아다니고, 이런 거 하기에 너무 예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제가 돈이 많이 없어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나한테 자식이 있고, 난 돈이 진짜 많으면, 나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할 것 같거든요? 왜 그렇게 안 해주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서운한 마음도 좀 들고, 우리 엄마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동금이님이 진짜 행복한 거를, 삘리님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삘리님이 나중에 죽고 나서. 엄마와 삘리님이 없을 때까지, 동금이님이 그때까지 살았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꼭 뿔리님 아니라 뭐 많은 부모들한테 자식의 입장으로서 이런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이렇게 저도 저 어렸을 때 엄마가 항상 정해줬어요. 모든 걸 다. 옷 입는 거, 먹는 거 다. 저는 제 손으로 쇼핑해본 게 20대 이후에 처음 해봤어요. 제가 돈 알바해서 갖고 싶은 거 처음 사봤는데 이제 그게 늦다 보니까 나중에 좀 사회생활에도 좀 지장이 오더라고요. 대학생활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지금부터라도 동두미님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지금 안 겪으면 그냥 성인 돼서 겪을 거예요. 그게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고. 뭐 저도 아이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제 아이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성격 좋았으면 좋겠고, 사회적으로 좀 관계 잘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걷어내. 진짜 내가 얘랑 내 딱 바라는 게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건강해라? 네, 그런 것까지 다 걷어내고 생각한다면 난 얘랑 연 끊지 않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딱 하나가 있거든요. 욕심이 크다. 지 듣고 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으니까 뭔가 적어도 아이가 뭔가 연락할 때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진짜 홀리님도 동금님이님을 원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진짜 그 동금님이님을 뭐 생각한다면 좀 나중에 그런 관계들을 좀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당장 뭐 뭘 해야 되고 뭐 점수 올려야 되고 뭐 어디 좋은 거 어떤 그런 거보다도 그런 거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코연님을 오랜만에 봐서 진짜 좋은데 좀 사실 가끔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근황이라도 현대 좀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부담 주는 것 같아서 좀 말하기도 조심스러워. 네. 그래. 뭔가 신님 얘기를 들으면서 좀 속상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힘드셨겠다. 그 신님을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고 좀 더 생각이 나서 좀 그것도 힘드시지 않을까. 초반에 이제 왜 집단을 나오냐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냥 사실 저도 뭐 목적이 있어서 오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저는 그냥 헬스장 오고 싶어요. 훈련하듯이 가기 귀찮은데 또 가면 좋고 그 사람들 보니까 좋고 마음 훈련하러 오는 것 같아요. 또 오랫동안 안 오면 좀 약간 좀 까먹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목적으로 가야죠. 저는 그래요. 일단 새벽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되게 좋아요. 좋고 잘 못 나왔지만 앞으로 좀 잘 나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도 나왔고 오늘도 늦게라도 오고 이랬는데 앞으로 만약에 못 오게 되면 밴드의 근황이라도 얘기해요. 새벽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 예신님 얘기 들었을 때 너무 슬펐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여신이 힘들어하는 것도 되게 너무 그럴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죄책감보다는 그냥 여신님의 그런 삶이나 아이를 가지고 자꾸 여신님을 좀 쥐락펴락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한테 어쨌든 여신님이 더 이상 놀아가지 않은 거잖아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좀 그 점 되게 여신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좀 저였으면 제 아이가 있고 그렇게 약간 인질 삼긴 하고 현장에서 저렇게 좀 숙였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여신님이 되게 멋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뭐 죄책감보다는 그냥 걔네들이 감히 여신님 인생을 시도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로 그냥 가져가면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물리님 오늘 보면서 저희 누나 생각이 조금 저희 누나 생각이 조금 났어요. 진짜? 그런 좀 맞나요? 제 느끼기? 누나 생각이 좀 나는데 그냥 누나는 저랑 좀 다른 사람이거든요. 되게 누나도 저희 스프한테 상담받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서 되게 저한테 조카가 있는 나의 자식이 괜히 동금이님하고 좀 연결이 되기도 하고 오늘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되게 복잡해요. 근데 그냥 제가 불리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와서 같이 계속 얘기 나누고 같이 조금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동금이님 오늘 처음 뵙지만 너무 반가워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 그리고 아까 남은 얘기 듣는데 난 아이도 없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랬어? 너무 슬펐어요. 아 그냥 나도 언젠가 저 말한다 이걸로 가야 되겠어. 부모는 있잖아. 아니, 저희 네 엄마 아빠가 늘 그렇게 키웠어. 저희 엄마도 가끔씩 자고 있는 저를 와서 한 10분씩 바로 진짜? 그걸 난 잠결에 항상 알아요. 근데 나 항상 그게 소름 끼친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싫어. 안경 아빠 나 안 보던데. 여기까지 할게요. 울어 울어 왜 참아. 어? 울어. 근데 세병님 말 진짜 약간 명언인 것 같아. 세병님 말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애기들 엄마 아빠 살아있을 때 실패 많이 해야 어른 되면 엄마 아빠가 없잖아요. 막 위로해줄 사람 있을 때 실패 많이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약간 여기 지금 부모 입장이랑 자식 입장이 나뉘는 것 같아요. 뭐지? 엄마랑 계속 갈등하면서 저는 요즘에는 뭔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렇고 좀 달라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걸 이겨냈어요. 학교에서 이제 그런 힘들었던 것들을 좀 쿨하게 약간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체육대 준비하면서 그때 응원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춤 연습을 해야 돼요, 다 같이. 근데 제가 이제 좀 하니까 그거를 보고 다른 애들이 아, 좀 해? 네. 아, 좀 해. 아, 춤을 좀 하니까. 그래서 다른 애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너무 좋아서 약간 거기서 좀 되게 그때가 어제였거든요. 근데 너무 다들 연습이 너무 잘 되고 완성도가 너무 높아서 그걸 이제 반별로 해가지고 상을 주거든요, 사람은. 그래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경쟁해야 돼. 그거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오래 동안. 그 오늘 그 회원님 봐서 너무 반가웠고 앞으로 더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눈치 아, 좀 할게요. 아까 보금 얘기한 것처럼 약간 이 엄마 부모의 사이드와 자식 사이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다들 부모님과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분들 표현이 좀 더 풀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너무 뭐 좀 많이 아픈 거예요. 아 그냥 모든 얘기에서 엄마 아빠 얘기가 나오면 그냥 다 개인가 돼버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사실 좀 불만이 있는 분들이 그냥 있는데 그게 그냥 마음이 아파요. 지금은 그냥 변해가고 있어요. 제가 이게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변해가고 있는데 나중에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웃지 말고 인사 쓰는 연습을 좀 해. 하고 나서도 웃어. 다른 사람은 혼자일 때도 웃으면 좋네. 아니 내가 40여 년을 소리 지르 그런데 밝은 수면이랑 표정이 밝다는 게 얼마나 큰 강점이었는데 갑자기 그게 집에서 동금이한테 웃어줘. 동금한테 막 우리 딸 이러고 여기서 짜증내고. 그럼 이거 얼마나 짜증내? 이거 얼마나 막 무슨 소름 돋는다고 할 거야 제가. 그럼 여기서 우리도 소름 돋아. 우리도 베리님을 위해서 우리도 소름 돋아. 왜 자신만 여기서 하네 여기서. 아니. 어 무슨 동생한테 소리 지르지 마요. 아니 하여튼 나는 시간 좀 지나면서 뿔리님이 좀 통제가 강하고 이게 틀 강한 거는 좀 싫은데 뿔리님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그래도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를 보면은 그래서 아 사실 동금이님하고만 좀 분리만 되면 근데 뿔리님 매력 있을 것 같아. 같이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자꾸 뿔리님이 동금이님 얘기만 나오면은 불안해가지고 본인 고집을 막 못 내려놓고 이런 걸 보니까 그게 더 안타까운 것 같아 저는. 네. 그리고 뿔리님이 저는 뭐 이렇게 울고 이래서 한편 좋기도 한데 저는 그게 좀 걱정이네요. 뭐냐면 우리 또 정신분석의 대가 우리 프로이드 선생님께서 그 말실수에 관해서 얘기했잖아. 자꾸 동근님을 뿔리라고 불러. 그래서 야 이 동의식 엄청나시구나 자식에 대한. 분리를 좀 하세요. 그래서 막 부모 얘기 나오고 막 자식 얘기 나왔을 때 뿔리님의 감정적으로 막 이런 게 되게 나도 보면서 속상하시겠다 마음도 공감도 되지만 저거 아닌데 과해. 과하다. 저게 분리가 안 돼가지고 저렇게 감정적으로 저게 강하시니까 이렇게 동금이님에 대해서 못 노시는구나. 그래서 그게 나도 속상하다가도 아 내가 속상하면 안 돼. 아 분리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엄마가 집단하면서 변해가는 과정 보는 것도 궁금해서 그렇지. 진짜 멋있게 생각할 것 그렇지. 같아. 그게 진정한 멋있는 엄마가 그렇지. 것 같아. 이런 막 자기 감정에 이렇게 빠져있다가 점점 이렇게 자식을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대우하는 그런 모습을 뿔리님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네, 저도 사실 그리고 좀 뿔리님 마음에 공감이 좀 되는 거는 동금이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제가 아는 세상에 관해서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동금이님한테 동금이님 막 이렇게 꿈에 부풀어 막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꼭지마 이 어른들의 사정이 있어 다 이게 다 어른들의 사정이 있어 꿈과 희망 그렇지 그래서 마음이 좀 공감이 되긴 하는데 좀 감정적으로만 좀 분리를 해서 같이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저는 그렇거든요. 아이가 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근데 다만 그런 경험을 주고 싶긴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 얘가 어떤 앞뒤가 나름 논리적으로 맞아 그러면 오케이 그럼 그냥 져주는 거야. 나는 그게 아이한테 훨씬 큰 도움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야 네가 부모를 설득해봐 내 생각을 바꿔봐. 못 바꾸지 어떻게 바꿔. 내 아는 게 더 많고 경험이 더 많고 싸운 게 많은데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근데 아이가 어느 정도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자기 논리를 만들어서 내 생각과 내 세상을 만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오케이 그러면 저는 그 경험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가 만들어줘서 실수하지 않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자기 논리를 만들고 자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저는 부모로서 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동그미님이 자기 생각으로 얘기를 하면 플리님이 좀 져줬으면 좋겠어 좀. 이 생각이 맞아, 네 생각은 이게 틀려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럼 네 생각이 그렇구나 일리가 있네. 그럼 오케이 쿨하게 핸드폰 왜 써야 되는데 이걸 설명을 해. 그래 일리가 있네 오케이. 절대 안 그래. 핸드폰 못 누르고 예전에 리모컨을 맨날 숨겨요. 숨긴다고? 어. 자, 바꿔보자 엄마. 알겠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음흉해. 숨겨서 제가 못 찾아요. 어, 진짜 나와요. 엄마 심심해서 그래. 그거 엄마 재미로 하는 거야 그거. 아 진짜? 엄마 친구가 없거든. 취미가 있어요. 재미로 하는 거예요? 얼마 재밌어. 그 자식이랑 그 감정적인 싸움하는 게 되게 재밌어. 친구 많다지 않았어요? 아 그래? 친구 없어. 많아요. 없어 친구 없어. 취미생활 좀 했으면 좋겠다. 엄마 친구가 그 저랑 갑자기 친해지는 언니 아 이모가 있어요. 저는 진짜 이모가 없어서 엄마 친구들 이모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만났고 해가지고 친한 이모들이 있는데 이모들이 너 엄마랑 싸우면 우리지 마 해가지고 이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래 또 거기 가서 핸드폰 안 되겠다. 그리고 저는 여신님 얘기는 저도 뭐 너무 마음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여신님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너무 힘드실 것 같고 한편 좀 여신한테 미안한 얘기기도 하지만 한편 되게 감사하기도 해요. 진짜 그 여신님이 하여튼 거기서 겪었을 그 갈등이 너무 저한테는 힘들게 다가와서 적어도 사람이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게 한편 또 감사하고 근데 그곳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마음 닫고 되게 힘들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좀 더 욕심 내려놓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어. 네, 예상이 다 하셨네. 열심히 하셨죠. 처음에 이제 공격받을 것 같으면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솔직한 거에 대한 또 이제 그 제 감정을 인정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좋았고 동범이님이 이제 똑같은 입장인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해줘서 좀 뭔가 느껴서 좀 든든하게 좀 느꼈고 세빈님도 이제 처음부터 이제 얘기를 걸어주면서 이제 공감해 주시는 부분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조금 저는 새벽님 눈치를 많이 봤거든요. 네. 전에 이제 그 어머니가 뭐 자식 한 분이 이제 뭐 이렇게 책 만지고 그거에 대해서 분노가 많은 걸로 제가 있어서 얘기할 때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새벽님이 나를 이제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오히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강해지는 입장에서 안심이 됐고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코야님 오랜만에 봐서 좋았고 이제 밴드도 최근에 이제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서 좋더라고 그 부분이. 그러니까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그래서 좋았던 것 같고. 일단 여기가 진짜 이것 같은 평가받을 이런 나의 강점을 다 수용해주는 부분이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걸 좀 진짜 내 마음을 좀 또 이렇게 표현해보는 거 좀 또 연습해봐야 되겠다는 좀 그런 안도감이 있고 욕을 먹더라도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있어도 그리고 뿔리님의 마음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핸드폰 이제 그 시간을 제재하는 거 저도 이제 해봤지만 내려놓으니까 그 오히려 그게 이제 매개체가 되더라고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게 그래서 저는 공부는 못해도 그냥 사회성만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이제 딱 잡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막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좀 거기서 이제 만족감을 느끼는 처음에 저도 내려놓을 때 불안했죠 이제 불안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게임이 지겹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럴 때 있거나 하는 이제 마음대로 내려놓으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그걸 이제 소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위안을 얻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 잘 그래요. 후련해 주시고요. 마칩시다.